시험 결과가 이제 S 요 같은 경우는 그 이제 객관식 60점, 이제 주관식 이제 서술형 40점인데 서술형에서 20점을 50%는 득점한 것 같다. 그러면은 예전에 비해가지고 서술형 접근이 아, 좋구나. 그럼 아, 비교 자체가 불가능하네. 아, 좋은 정보다. 교육청에서 그런 지시까지 내려왔구나. 그래도 다들 서술형을 많이 힘들어하기 때문에 좀 수학 힘들어하는 학생들은 100점에 가깝게 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, 그렇지? 그 절반 맞춘 게 어디야? 근데 선생님이 조금 강조하던 문제에서 뭐좀 비슷한 거라도 나오긴 했니? 아니요. 아, 없었어. 제가 문제가 변형에서 나오지. 그러니까 이제 그대로 말고 뭔가 비슷한 소재가 나오진 않아. 비슷한. 그대로는 안 나오지. 아무래도 싫은데. 나오긴 나오는 거잘 시험 중에 혹시 없고? 그럼 선생님 하나 부탁하자. 선생님도 이제 너 그거를 분석을 해가지고 분석 보고서 본인들에게도 보내드려야 되니까 시험지 너 친구 선생님 좀 빌려줄 수 있겠니? 제가 학교에 있는 시간이 다음 주에 갔다가 다다음 주에 학교를 아, 그렇구나. 수학여행은 지금 며칠부터 며칠까지지? 다음 주 월, 화, 수, 목. 그러면 뭐 혹시 뭐 토일 수업 할수 있으면 하고 일단 월, 화, 수, 목다 수업 안 된다 그지? 금요일도 안 되고 월, 수, 목, 금. 그럼 혹시 뭐 다음 주에도 괜찮으면은 토일요일 선생님이 11시 반뭐 12시 이렇게 비워놓을 테니까 일요일은 선생님이 일요일은 하여튼 그 뭐냐 1시에 보충 나가야 되기 때문에 조금 11시 반에 해야 이제 시간 맞출 수 있을 것 같고 그럼 오늘은 조금 더 해도 된다. 좀더 하고 선생님 좀 과자 좀 갖다 줄게. 근데 오늘 제가 몇 시에 학원이냐? 1시 반. 저 1시 나가야 되겠네. 그 시간에 좀더 일찍 해야 될것 일찍 그래. 일찍 뭐 11시나 뭐 10시 와도 된다. 뭐몇 시? 11시? 버스가 시간차가 저희 집이랑 여기랑 안 맞아서 저는 11시 15분에 도착할 수도 있고. 그래. 편한 대로. 너 선생님 일찍 나와 있을게. 열흘 뭐 내일은 그러면 일단 내일 뭐 11시 반? 내일도 11시 반? 11시? 일단 제가 내일 10시 50분 차를 타보고 그거 안 되면 좀더 늦게 올 수도 있고. 정말 힘들면은 뭐 원거리 수업도 가능하긴 한데 뭐 일단 좀 원거리 수업 하면은 이제 이쓴거 확인하기가 좀 힘들어가지고 수업 듣는 거는 괜찮은데 내가 확인하는 게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. 뭐 그거는 정 비상 사태 아니면은 갑자기 만나가지고 얼굴 보고 수업하는 게 좋을 것 같다. 그 만약에 그 출장 선생님이 필요하면은 선생님은 못 가고 그 다른 선생님을 이제 보내드릴 수도 있는데 그 조금 이제 얘기를 해봤어 내가 좀 자신이 없다고 이렇게 하시더라고. 그 이제 왜냐면은 이제 그뭐 특별히 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지금 문제 풀다가 중3, 중2, 고1까지 다 이렇게 해줘야 되잖아. 그러니까 뭐 책도 많이 들고 와야 되고 이제 이 수업하는 걸다 보여드렸거든. 이게 복습하는 용도도 있고 우리가 분석하기 위해서 이걸 계속 찍어. 좀 힘들겠다고 하시더라고. 그래가지고 지금 당분간 지금 선생님 회사에서는 지금 나하고 좀 해주실 수 있는 분이 아직은 없다. 그래가지고 그건 좀 선생님 보내드릴 수도 있는데 원래는 좀 내가 그건 좀 미안하게 생각해. 선생님 자리를 비우면 안 되고 대표잖아. 그래 그렇게 하자. 너무 힘들지. 그래 그렇게 하자. 그걸 하고 또뭐 선생님 또 필요하면은 또 언제든지 불러줘. 자, 그러면은 오늘 미분 이게 다음 시험 범위부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.